종로 3가 금방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귀한 상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달 전에 아산에서 종로 3가까지 달려와 주신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바로 팔찌인데요. 어마어마한 팔찌입니다. 네, 바로 이 팔찌입니다. 아이고, 무거워요. 네, 요게 바로 저 미라클. 네, 팔찌인데요. 중량이 무려 80톤이나 나갑니다. 80톤.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 손으로는 못 들어요. 우와, 대단합니다. 이야. 네, 고객님이 차고 계시던 팔찌 70톤이 있으셨습니다. 네, 그 70톤을 주시고 10톤만 추가를 하신 거죠. 와, 대단하죠? 70톤까지도 가지고 계셨어요. 네, 우리 아산에서 달려와 주신 우리 고객님의 팔찌가 네, 한 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기다려주신 예,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와, 이 팔찌가 말이죠. 그 유명한, 네, 미라클 팔찌라고 합니다. 우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한달 이상 걸립니다. 네, 우선 저, 한달 이상을 기다려주신 우리 아산 고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야, 우리 아산 고객님, 침착성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인내력도 좋고요. 이거 웬만한 저, 저 인내력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려요. 한 달을 어떻게 기다려요? 야, 아무튼 저 우리 고객님, 네, 감사드리고요. 이게 또 금액이 커가지고 배송이 안 돼요. 배송이. 그래서 이것도 종로 3가까지 예, 두 번이나 예, 왔다 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바람에 또 고객님 한번또 얼굴 뵙고 예, 저야 뭐 반갑죠. 자, 어유, 묵직합니다. 이거 한 손으로는 못들것 같아. 한번 꺼내서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고객님 또 저희 금방 아저씨 유튜브 보고 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완성이 돼가지고, 네, 저또 보답으로 제 유튜브에 이렇게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소개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모양. 요게 바로 그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예,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양 끝에 커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커팅이 보시면, 예, 각도에 따라서 빛을 받으면 말이죠. 반짝반짝 빛납니다. 와, 이거 뭐,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 세 줄로 되어 있고요. 네,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게 팔각이죠? 팔각 체인에, 예, 미라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고객님, 이니셜. 네. LCM. 그리고 연도 80년 3월 3일. 와우, 고객님만의 기념일 딱 넣었고요. 요 까맣게 에폭시로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예,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예, 그래도 마침 고객님 약속 날짜에 좀 맞춰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요 부분만 18K입니다. 뚝딱이 이렇게 해서 열고 닫고 그 나머지는 전부 순금이에요. 예, 요 장식이 처음에 2.5돈을 잡았는데 1.68돈이 나왔네요.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19만 9천 원이 빠졌습니다. 이건 빠진 거는 뭐 고객님 찾아가실 때, 예, 돌려드려야죠. 요 돈은 제 돈이 아닙니다. 예, 두 돈, 2.5돈에서 1.68돈이 나와서, 예, 금액이 빠진 거라. 네. 그리고 요 보조줄 해야죠. 보조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말도 잘 더듬네요. 왜냐하면 장식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네팔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면 어떡해요? 근데 이 보조줄이 있으면 팔목에 딱 걸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실 방지용으로 해드렸고요. 요 보조줄은 네, 한 길이 7.5cm 정도 맞춰드렸습니다. 너무 길면 좀 치렁치렁 할까봐 예, 7.5cm. 근데 또 너무 짧으면 팔목이 안 들어가요. 어우, 안 들어가요. 한번 제가 한번 제 손목에 넣어볼까요? 우리 고객님들 궁금해하실 텐데, 와,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저는 이거 못찰것 같아. 너무 무거워, 와. 무게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야, 제가 한번 팔목에 딱 잡았습니다.
지금, 야, 손, 이게 지금 19.5cm로 먼저 차고 계시던 팔찌가 있으셨다고 그랬죠? 70돈짜리. 그 팔찌의 기준으로 잡고 해드린 건데, 어우, 움직임이 없네요. 막 움직임이 없어. 무거워서. 저한테는 좀 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남죠? 예, 이 정도면, 어유 많이 큰 겁니다. 그래도 그런지,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지, 뭐 이렇게 커도 찰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우, 상당합니다. 상당해. 야, 이거 제가 만약에 차고 저 매장에서 이렇게 손님 오시는 고객님들 이렇게 접대하시면 이거 고객님도 그냥 저 도망갈 것 같은데. 야, 왜냐하면 제가 이걸 차고 있는데 고객님은 10돈짜리를 사러 오셨어요. 아, 10돈짜리 사러 오셨는데 제가 이거 80돈짜리 차고 있으면 기죽어서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장사 안 돼. 장사 안 돼. 야, 어휴, 고객님 덕분에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와, 대단합니다. 예. 고객님 손목도 그렇게 굵으신 손목은 아닌데,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어우, 무게감이 그냥, 자, 이 폭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 폭도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80톤에 19.5cm 길이의 폭은, 두둥, 재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정할 수가 없어요. 23.6 정도. 요 폭은 정할 수가 없고요. 네. 여기는 조금 더, 예, 더 나오죠? 네. 23, 24, 뭐, 이런 정도가 나옵니다. 네. 야, 그래도 뭐, 이 정도면요. 상당히 넓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광폭이 아니고, 안에가 다차 있는 겁니다. 예, 보시면. 예.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광폭. 자, 그럼 요 두께도 한번 볼까요? 두께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정도면. 야, 두께 한번 보겠습니다. 두께. 예, 두께를, 여기서 한번 살짝 재볼게요. 네. 예, 6.2mm 정도 나왔습니다. 두께가. 야, 두께도 뭐 상당히 두껍습니다. 나, 아, 이 정도. 오, 대단해요. 대단해요. 야. 제가 이거 설명을 저 우리 고객님께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막 흥분이 되나 봐. 목소리가 막 절로 커져, 절로 커져. 와. 이게 지금 안을 보시면 팔각 디자인이에요. 팔각. 예, 조금 침착하게 하고. 예, 팔각. 기본 팔각 디자인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무늬가 들어가서. 예, 멋지죠. 자, 그리고 이 중량 한번 달아볼까요? 이게 저희 매장에 있는 저울로 안 달려요. 안 달리는데, 이거 손쪽을 한번 달아볼까요? 이 손쪽이 그때 50톤까지 달리더라고요. 오,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80톤이 달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놔 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 예, 에라나네, 에라나. 80도는 안 돼. 예, 이거, 저희 저, 공장에 있는 저울로, 예, 80도는 확인을 해서, 인증샷을 찍어와서, 네, 예, 고객님한테 이제, 저, 보여드릴 겁니다. 이야, 대단한, 대단해. 와, 멋지게 됐죠? 야, 고객님 팔찌. 오, 할 말을 잃어, 할 말을. 다시 한번 쳐볼까요? 우리 시청 구독자분들,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한번 손목에 딱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입니다. 야. 그리고 고객님이 차고 계시던 팔찌가 70돈이 있으셨다고 그랬죠? 거기에 10돈이 추가된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되냐면요. 70돈 가지고 계신 거에 분송료가 들어갑니다. 예, 분송료. 그 다음에가 10돈 추가. 그 다음에가 18K 고리 장식. 그 다음에가 공임.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제 찾아오신 고객님이라 예, 잘해드렸습니다. 아주 잘해드렸습니다. 자, 아이고, 네, 우리 고객님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종로상가까지 이제 달려오실 겁니다. 네, 오늘은 상남자만이 착용할 수 있는 승급 미라클 팔찌 80돈짜리를 살펴봤습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